오늘 일상 뭐 찍으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엄지예요. 안녕하세요. 발가락이 잘려나간 무슨 느낌이야? 어, 엄지? 피 안 터. 어, 엄지가 엄지를 만났어. 엄지 만났다. 엄지가 엄지를 만났어. 오늘 일상은 저희 좀 재밌는 거 해볼 거예요. 그 카카오톡에 오픈 채팅방 있잖아요. 흔한 남매 오픈 카톡방을 제가 볼게요. 우리 직원분들이 주신 아이디어. 어, 잠깐만, 발가락이 피가 튀어서. 어. 이렇게 일단 이렇게 좀 해볼게요. 어, 이제. 네. 예전에 기억나? 우리 막 유튜브 시작해서 우리 유튜브 시작한 게 2017년도지. 그렇죠. 2017년도에 한번 맞아 들어간 적 있어요. 들어간 적 네. 있었어요. 기억하는 야들이 있을지 모르겠어. 어, 영상을 찍었었나요? 아니야, 그때 영상 그냥, 안 찍었었죠. 그냥 안 들어가서 찍고 그냥 이런 방이 생겼다더라. 너무 신기해서 우리가 그때 신인 개그맨이었고 무명 개그맨이었는데 우리 지금도 무명이긴 하지만 네 그렇죠. 오픈 채팅방이 생겼다는 거 진짜 신기하고 신나서 들어가서 소통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좋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한번 들어볼까요? 어. 있나 아직도? 아 있을까요? 쓱 들어갈게 한번. 아 들어가서 한번 야들하고 소통도 해보고 사진도 한번 줘보고. 네. 과연 믿을지. 과연 믿을지. 사칭이라고 생각하지 않을지. 어떤 일이 펼쳐질지는 예상을 안 갑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일단 화면 녹화 좀 하고. 오픈 채팅방 오랜만이라서 어 많이 보입니다. 여기 팬들 맨 쳐보니까 옛날 팬카페 유튜브 팬들 보이세요? 네 그러면 좋아요 순으로 눌러보시면 팬남의 팬단 야하들 컴온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 방에 볼게요. 아 이름을 초록돼지로 들어가 볼게요. 과연 야 여러분들은 우리 반겨주실지 아니면은 거짓말 하지 말라고 할지. 아 지금 근데 학교 있지 않을까? 아니 4시이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에이미도 들어왔네요. 제발 아우나 제발 한 명이라도 우리 안착해줘. 공지사항 이런 거 공지사항 읽어줘야 돼. 아 공지사항을 읽어볼게요. 들락 홍보하고 나가는 행위. 들락날락하고 딴 거 홍보하는 행위. 욕하고 나가는 행위. 닉네임 안 가리고 박제 N 신고합니다. 아 이러면 안 되죠. 확실히 이러면 안 되죠. 경고 4점이면 강퇴 조치예요. 오늘 우리 1점 더 받지 맙시다. 경고 안 맞도록 조심해야 되죠. 욕설 사용 시 2점. 에이미 닮으면 3점. 아, 반모하지 않았는데 반말 하면은 경고 1점. 타 유튜버 과도한 언급을 하면 0점. 오 룰이 확실해요. 와 나 진짜 와 나 여기 왔어요. 안녕하세요. 음은 뭐죠? 안 믿는 듯 죽었는데 음은 왜 아이디가 이런 느낌이지? 안녕하세요 저희 은한 남매 팀인데 오픈 카톡방 놀러와 봤어요 흐흐흐흐 잘 믿어줄지? 아니 근데 나라도 약간 안 믿죠? 노래 약간 안 믿죠? 어떤 반응이죠? 이거 증거를 내밀어라 느낌인가? 별님 안녕하세요. 다른 분들은 지금 학원 가시고 했나? 방에 많이 계신데 증거 사진 한번 보내주고 반응도 없으면 증거 사진? No. 증거 영상 갈게요. 별님 안녕 갈게요. 오픈 카톡방에 계신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그리고 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이거 우리가 너무 일찍 왔나 봐요. 아직 학교 끝나지 않았나 봐요. 그러니까요. 아니 우리가 오픈 카톡방에 있다고 들어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네. 신기하기도 하고 어, 잠깐만 지금 말한 와중에 아 증거 있나요? 여러분 들어서 오셨죠? 수이사이드 마우스인가요? 제가 사실 영어를 잘 못했습니다. 네. 마우스님이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게 증거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반칙 카톡방으로 저희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다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진짜 방에서 우리 얘기 이렇게 즐겁게 해주시고 계셔서 너무너무 고맙고 진짜 감사합니다. 자 한번 올려볼게요. 이런 거 한두 번 당해본 방이 아니래. 아 이런 거 한두 번 당해본 방은 아니거든요. 아니 저희 사칭하시는 분들이 꽤 많다고 들었어요. 근데 저희는 정말 저희를 내세워서 뭘 요구하지 않습니다. 야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웃음만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많이 웃음 해주세요. 한번 영상 올리고 반응 한번 볼게요. 제발 믿어주세요 우리예요. 반응 볼게요. 헐 그리고 끝난 일상 촬영 중이에요. 오픈 카톡 방 아, 채팅 너무 느려 우리 한방하기 오 놀라신 반응인 것 같아요. 저희가 영광이고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귀하신 분들입니다. 경사났대. 경사났대요. 아 이렇게 생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그러면은. 저희가 뭐라고 진짜 어, 한 분 더 읽으셨나 봐. 43명 됐어. 다들 우리 야 여러분들 지금 학업에 이제 충실하는 그렇죠. 아무래도 다들 나이고. 근데 우리 야 여러분들 공부를 다들 열심히 하시니까 진짜 어른 야 여러분들도 아직 직장이 끝날 시간은 아닌 거고. 어 맞아요. 아 너무 일찍 왔나 봐요. 어쨌든 근데 하지만 흔한 남매 오픈 카톡방 어택은 언제 갈지 몰라요. 여러분들 긴장하세요.
아니 왜 긴장하고 긴장하지? 기대하세요. 사랑해요. 저희가 더 사랑해요. 혹시 저희에게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아 이렇게 소통을 하는구나. 정규 코너 해야겠네. 아 그러게, 이거 정규 코너가 재밌네. 아니 우리가 맨날 라이브도 자주 해야지 하는데 네. 그래 아 뭔가 소재가 없이 라이브를 켜도 될까? 이 죄송한 마음이 있어. 여기 마우스님이 자꾸 사친들만 와서 이런 거 예민했는데 사친들만 이러나봐요. 아 사친들이 오는구나. 아 그러면 저희 다른 방으로 이동해봐야 되는데 이동하기 전에 여기 계신 분들한테 인사 한번 드리죠. 안녕하세요. 이 방에 계신 우리 여러분들 저희가 지금 다른 카톡방에서 좀 돌아봐야 돼서 인사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카톡방에 계신 여러분들 앞으로도 저희 많이 좋아해주시고 사이좋게 잘 지내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희 또 놀러 올게요. 진짜 다시 한번 이렇게 흔한 남매 오픈 카톡방에서 사이좋게 재밌게 소통하고 계셔주셔서 너무너무 진짜 감사하고 선물 드리고 갈게요. 선물? 오케이 좋아요. 잠깐만요. 뭐야 숨겨놨어. 꽁꽁 숨겨놨어. 여기 있다. 숨겨놨어. 뭘까? 사랑! 저도 선물 있습니다 여러분들. 준비됐어요? 오케이. 밥 먹는 도중에 보지 마세요. 그럼 안녕. 오케이 올려보겠습니다. 또 뭐야? 너 이거 누구야 말이야? 진진님. 그래? 그럼 빵꾸 내야 돼. 나 엄지야.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그러면 저희는 이만 다음에 또 올게요. 자 이번에는 세명방 한번 들어볼까요? 세명방 주로 이래야죠. 안녕하세요. 아 여기는 아예 답장이 없으시네요. 다들 지금 학교나 아 그러네. 우리가 시간을 좀 잘못 맞춘 것 같아요. 그니까 이번에도 많이 답장이 없으면 저녁에 한번 좋아요. 저녁에 한번 깁시다. 네. 우리 나 여러분들 지금 학교 학원 너무 바쁜 하루를 보냅니다. 진짜 이런 바쁜 하루 중에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조그만 웃음이라도 드릴 수 있다면 정말 기쁜 일인 것 같고 왜냐면 난 4시면은 이제는 나도 학교 끝나고 끝날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4시여도 우리 여러분들 바쁘게 학원을 가고 그치. 그러시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빡빡한 스케줄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일상 속에서 더 재밌는 컨텐츠로 나 여러분들한테 웃음을 줘야겠다. 그럼 아 뭐야? 아 파이팅 좀 들어가. 파이팅 좀 들어가. 자 그러면 이분들 안 읽으실까 그래도 영상 편지 남겨놓도록 하죠. 제인 지아 루비니님 안녕하세요. 아 카톡방에 왔는데 아직 학교가 안 끝나셨나 봐요. 우리가 오픈 채팅방 흔한 남녀 탐방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흔한 일상 촬영으로. 진짜 이렇게 최신 순으로 해서 맨 위에 뜨더라고요. 네. 우리 진짜 이런 오픈 채팅방 만들어서 저희 이야기 이렇게 나눠주시고 이렇게 재밌게 좋게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많은 이야기 나눠 주시기 부탁드리겠고 저희 다음에 또 올게요. 너무 일찍 온 것 같아요. 죄송하고 선물 준비했잖아. 와 또 뭐야 그럼 여러분들 만수 무강하시고 저희 다음에 또 언제 올지 모릅니다. 잘 지내고 계세요. 너무 감사해요. 안녕. 오케이 일단 올릴게요. 아 진짜 아직 학업 활동 중이시구나.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들어간 카톡방마다 예하 여러분들이 많이 없으세요. 지금 활동 안 하고 없어. 지금 확실히 없는 거. 저희가 저녁에 다시 한번 접속. 좋다. 그럼 저녁에 만나요. 이거 도대체 몇 달이 지난 거죠? 세 달.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희가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까 3개월이나 시간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이제 방학이 왔어요. 이제 우리 아들도 지금 이 시간에도 핸드폰을 하고 있을 시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픈 카톡방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3개월 만에 아니 이게 이유를 설명하자면 우리 야아들이 학원을 간단 말이야. 맞아요. 그래서 집에 오면 저녁인데 우리는 저녁에 또 우리도 회의하거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회의라고 하면 진이 빠져요. 진이 빠져서 이러고 있어서 너 뭐야 뒤에 뭐야? 미안해. 너 이렇게 분량을 또 챙기네? 욕심내기. 그러다 보니까 왜냐면은 힘이 넘쳐야지 저희도 오픈 카톡방에서 최선을 다해주는데 맞아. 그러지 못하니까 시간 이렇게 밀리고 밀리다 보니까 3개월 지났네요. 그래서 방학이니까 낮에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시죠. 우리 여러분들 만나러 들어간다. 자 오픈 카톡방에서 흔한 남매 검색 바로 아래 좋아요 순으로 하니까 67명이나 들어가 있는 흔한 남매 오픈 채팅 이게 제일 많은 방 같은데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또 이렇게 채팅만 보내면 안 믿는다고.
야 베이비 오이 안녕하세요 은둠입니다. 우리 네, 여러분들 여기 오픈 채팅방 들어왔어요. 왜냐면 저희 흔한 일상 찍는 중이거든요. 아 이렇게 69명이나 활약하고 있는 오픈 채팅방이 있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로. 에이미 인사해주세요. 야하! 오케이요. 과연 보내볼게요. 오, 오잉? 막지님 오잉? 막지님! 안녕하세요 막지님. 다들 일어나. 다들 일어나 자고 있는 사람들 다 일어나! 우리가 왔다고! 우리 백날 첫날 못 잊는다고 빨리 모이라고! 다은님도 들어갔어요? 나도 네. 들어왔죠. 지금 채팅 남기고 있지 나는. 에이미로 저는 남기고 있습니다. 땡땡이요! 아 여기 또 흔한 남의 이모티콘 2탄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막지님 단독 팬미팅 될 듯. 단독? 아 채팅을 잘 못 찍었어. 말만큼 이 손가락이 안 따라가. 이 70명 방에 누구누구 있나 대화 상대들 한번 볼게요. 근데 지금 뭐 다들 다른 일 하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저희가 이렇게 들어오기 이름이라고 불러드릴게요. 별림님, 먹혀버리려다 도망간 꼬막님, 시리님, 하이에나님, 연유님, 가을눈나님, 방향님, 검은태양님, 경례님, 김동작사님, 금건우님, 나은님, 야한님, 양이부개님, 류홍이님, 보안사님, 두둥탁탕탕님, 디메르탄님, 디훈이, 기엽님, 딩동댕동님, 라니, 러버덩이, 리테오, 막지, 멈춰, 미라클, 마그, 선왕이, 나, 빛두, 스마일, 스쿨바, 엄지. 이분은 엄지랑 비오팬이래. 엄지 비오팬. 에이미, 연아, 예슬야, 오성민, 요치, 유지, 유트피코, 율리, 이사나래, 리베루, 지우, 몽구레, 체린, 채영야. 채영야 여기 있었네. 탱크미. TV보는 무지, 피라냐, 하늘이, 하이에나, 허기워기, 위파라, 넌남남남, 넌남남, 신표, 넌남남, 알라뷰, 넌남남, 화이트, 키웠냐, 키웠냐, 요즘에 에이드, 넥소, 헬로, 조이씨, 김밥킹, 민시, 상영이, 혜린, 이안 타이거 들었습니다. 어? 나은님 등장이요? 어머 숨이 안 쉬어져 뭐야 진짜야? 숨 쉬어. 진짜입니다. 단톡방에서 친하게 지내줘서 고마워요. 하트 너무 느리네요 우리. 너무 좋네. 아니 방학이라서 아 딱 노리고 딱 들어왔는데 다들 바쁘신가 보다. 아무래도 요새는 학원 같은 걸 또 많이 다니기 때문에 눈물 나오네 나은님. 울지마. 아 채팅이 너무 짧아서 짧은 말로만 상대를 하고 있어요. 보통 이제 저희면은 카톡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답장보다는 바로 전화로 이제 하게 되는 그런 나이가 올 거야 우리 야한님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게 느려지네. 맞아. 옛날에 이것도 엄청 빨랐어요 막. 아 왜냐면 이거 답답해. 단체 전화를 걸까? 단체 전화는 어떻게 걸어? 못하니까 하는 거래요. 크리스마스 소리는 흔남 채팅방에서 보기나 실제로 보기 썼는데. 와! 어, 갑작스러운 소원이지만 장민철 분량 더 주세요. 히히. 장민철 팬이신가 봐. 조만간 장민철과의 데이지 러브 스토리 마지막 회를 한번 찍어볼 생각입니다. 아. 여러분들 기대해 주세요. 둘의 사랑 이야기를 이제 엔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널 사랑해. 근데 그게 엔딩이 아니라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을 그렇죠. 위한 또 그 그렇죠. 마무리이기 때문에 사랑은 어? 다른 사랑으로 이러해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지금 아니 나은 막지님 말고는 지금 조용하네요. 나은님이랑 아쉽다. 아, 애들이랑 막 얘기 많이 하고 싶었는데 그래도 우리가 진짜 너무너무 늘 고마워한다는 거 유튜브도 봐주는 거 플러스 인스타 활동해주고 플러스 이렇게 오픈 카톡방에 들어와서 또 우리 이야기를 나누는 거 자체 일상에서 우리를 늘 한 게 맞아요 한걸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대단하고 고맙고 너무 고마워요 진짜. 뭐라? 우리가 요새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야 여러분들의 사랑을 당연시 여기면 안 된다. 진짜 당연시 여기는 순간 우리 야 여러분들은 다 캐치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영상에서든 우리의 태도에서든 그렇기 때문에 그 태도를 느끼는 순간 떠나갈 거야. 항상 처음처럼 우리 영상 봐주는 것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진짜. 항상 웃음 드리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흔한 남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엔딩이잖아. 평생 같이 있고 싶대. 나는 평생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우리가 떠난다고 생각하지 마. 항상 난 네 곁에 있어. 잊지 마. 저장이야. 막 벨소리 해놓고 하면은 잠이 벌떡 깨겠다. 오! 오! 느끼한데 나 멋져요, 래. 뭔가 공존하기 힘든 말인데 귀엽다. 느끼한데 나 멋져요. 왜요? 느끼한데 멋있을 수 있죠. 피자에 치즈 많이 넣으면 멋있잖아요. 어! 한 명 더 추가! 어! 환영합니다. 아이요.
이번엔 좀 이해를 해볼게요. 아이요. 아이요. 다 제 이름 불러줘. 이름 불러드려야죠. 막지야, 이름 불러줄게. 여러 가지 버전으로 불러줄게. 막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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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장해. 가을이 누나님. 지금 막 들어오고 있나요? 네. 들어왔어요. 근데... 가을이 누나님. 아 키보드로 치고 싶다. 이거 너무 답답해. 걔들은 음성 메시지로. 아나 음성 메시지 한번 공략할게요. 아, 찐이냐고요? 맞아요, 찐이요. 살찐.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활기차게 하루를 열어보시죠. 야, 아이디어 좋은데? 뭐가? 찐이냐고. 살찐? 어. 찐찐찐찐찐이야. 살찐이야. 자, 사진도 하나씩. 살. 엄지랑 같이 한번. 오케이. 엄지 이리 와봐. 제3의 멤버. 근데 인사해볼게 여러분들한테. 하나, 둘, 셋. 아, 다원님 여기 설마 다르게 다원님한테 여신이래. 야. 야, 우리 내 아들이 착하다니까. 야, 살만하다 여기. 살만하다 진짜. 나 여기 맨날 들어가겠다 진짜. 여신, 여신. 아니 왜 웃어요? 아니 자존감을 높였는데 우리 내 아들이 진짜로. 자존감 떨어질 때마다 여기 와야겠네. 그러니까 저희 같은 사람들이 자존감 올리기 좋은 데가 있어요. 에버랜드. 가족방. 에버랜드 가면 엄청 많이 알아봐 주시잖아. 우리 내 아들 소리 질러. 지치지 소리 질러. 소리 지르고 있잖아 역시. 와. 아 텐션 좋아. 내 아들 텐션 좋아. 도배 걸려도 돼 괜찮아. 아 원래 도배를 하면 안 되는 룰이 있나봐. 이탈. 오늘만큼은 룰을 깨봐라. 못 들어요. 그렇게 말하면 못 들어요. 음성 메시지 한번. 네. 아 이 단톡방 규칙이 도배를 하면 안 되나봐요. 아. 하지만 오늘만큼은 룰을 깨봐라. 우리 있을 때만. 우리 나가면 바로 규칙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방법을 몰라요. 사인하는 걸 영상을 찍어서 보낼까요? 아 그럴까요? 영상으로 우리가 할 테니까 이 방에 있는 분들한테 모두 한 번씩 모두한테 한 거다. 투 흔한놈의 팬방.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 같아. 사진 찍어서 올리면 되잖아요. 아 망충 망충. 여기 다 노인들밖에 없어요. 너무 좋은 추억이 됐으면 좋겠어 우리 나한테. 사진 찍을게요. 오케이 이거 찍을게요. 찍어서 올릴게요. 형 좀 찍어주세요. 아 네. 아 이것만 찍어서 올릴까? 아 이것만 더 제가 찍어서 올릴까요? 이것만 더 찍어서 올릴게요. 어? 팔로워 늘리려고? 아니 이거 여기 이 방에 이것도 찍고 들고 있는 모습도 찍고. 오케이 두 개 느려. 우리 답장 안 하고 있어. 지금 다 지금 우리가 일부러 답장 안 하고 이거 하고 하느라 못 하는 거예요 지금. 또 찍어주세요. 아 느렸지만 했습니다 여러분. 아 발음 뜨거워. 발음 뜨거워. 발음 뜨거워. 발음 뜨거워. 와 이거 뜨거워. 저장해 저장해. 저장 저장. 아 우리가 뭔데 이렇게 그니까 좋아해 주시고 행복 하나하나 이렇게 환호해 주시고. 그니까요. 그 중간중간 이모티콘 홍보도 하고 있고. 자 그러면은 저희는 아쉽지만 이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들 안녕. 이렇게 단톡방에서 같이 친하게 지내주고 우리 애기 많이 꼽혀줘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진짜 여기 많은 내 아들 못 보고 가지만 우리 같이 채팅 나눈 내 아들 진짜 너무너무 고맙고 따로하고 이 방에 있는 우리 여러분들 다 고마워요. 선물 좀 했잖아요. 이거 뭐야 하트. 이거 저장해. 선물 맞아요? 저장해. 자 보내겠습니다. 미디어 사용. 언니 공부하지 말고 와 이런 것도 있네요. 아 다른 친구들한테? 공부는 안 그러면 우리 애들 부모님들한테 우리가 혼나요. 여러분들 공부는 다 하고 흔한남매를 좋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 반응 한번 기다려보죠. 마지막 입술 갖다 댔네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그냥 말로만 하는 거겠지만 실제로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형이야 안녕. 늦게 왔네. 다음에 또 봐. 마지막으로 늦게 온 우리 아들 위해서 짧게 영상 10초. 늦게 온 야를 너무 아쉽지만 우리 다음에 또 봐. 다음에 또 보고 우리가 오늘 영상 재밌게 찍어서 우리 야들한테 큰 웃음 빵빵 터지는 웃음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야하 당연하. 자 이렇게 하고 멋있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네, 여러분들 저희가 안 보는 곳에서도 같이 친하게 지내주고 우리에게 많이 해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단톡방 또 들어갑시다. 진짜 네, 자존감 올리라. 아니 우선은 이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영상을 늘 보러 와주시는 모든 네. 야 여러분들한테 진짜 똑같이 정말 감사한 마음이고 네 여러분들 정말 초심 잃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 K
키워주세요!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키워주세요! 야!